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실험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서영입니다. 먼저 우수 멘토로 선정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멘토 활동으로 어땠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활동으로 인해 얻은 경험과 활동하면서 알아둘 팁 순서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자 교직 이수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정보교과로 교직 이수 중인데 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멘토 활동단으로 찾아가는 실험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아두이노 교육, LED 전상교과, 마이크로비트 게임 코딩, 코딩 프랙탈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실험실의 멘토로 활동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아두이노나 회로 설계 등 경험하지 못한 분야를 배울 수 있었고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강사님들의 수업을 보면서 수업 구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알아둘 팁으로는 첫 번째,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보고서는 미리미리 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안 해두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거나 도와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대학생 언니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 활동단을 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 임예진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이공계 여자 고등학생들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와이즈 센터 포스터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학년 때도 와이즈 센터 봉사를 했었고 이번 3학년도 교직 이수를 하면서 교육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 현재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찾아가는 실험 교실에서 손소독제 만들기, 바이메탈 화재 경보기 만들기, 코딩으로 프랙탈 구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코딩 프랙탈 구조와 3D 프린팅을 하였습니다. 저는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면서 해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덕분에 교직 이수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활동하면서 꿀팁은 수업을 가기 전 유튜브 덕성여대 와이즈 센터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며 예비 실험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나고 학생들 앞에서 허둥지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잘하고 있어? 하고 물어봐주고 학생들을 한 명씩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저의 꿀팁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인데 학생 중 몇 명은 도와달라는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통해 활동을 하면 무난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덕성여대 위셋사업단의 리더 활동단 우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IT 미디어 공학과에 재학 중인 허이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덕성여대 위셋사업단에서 모집한 리더 활동단 1기 교육팀에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교육 봉사의 경험이 있었고 저의 전공을 포함한 이공계 계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어 리더 활동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더 활동단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활동을 하였는데요. 찾아가는 실험실을 통해 1일 멘토가 되어 중고등학교에서 공학과학 실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과학 전시체험 축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리더 활동단 멤버들과 함께 축전에 대한 홍보 동영상 아이디어 회의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느낀 점은 첫 번째로 공학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입니다.
공학 계열을 전공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공학 분야에 대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공학 분야에 대한 흥미입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에서 다양한 주제의 실험에 참여하면서 제 전공 외에 공학 분야에 대한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에 대한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교육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배우는 모습에서 저 또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 활동단으로 활동하게 됐을 때 장점들입니다. 리더 활동단으로 활동하게 되면 교직 이수의 봉사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교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전공을 살리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덕성여대 미세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특강들이 있습니다. 리더 활동단의 경우 특강에 대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공학 분야를 접하기 때문에 내 전공과 연결지어 새롭게 나만의 생각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 가을쯤부터 현재까지 미세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멘토활동단, 리더활동단이자 2020년 리더활동단 단장입니다.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미세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아가는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의 보조 멘토로 활동을 했고, 지역 아동센터에 찾아가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는 보조 멘토, 그다음에 고궁공학 캠프에서 건축물에 숨겨져 있는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뭐 활동의 보조 멘토로 활동을 했고, 고등학교 학생 3명과 함께 미세먼지 측정기를 직접 같이 제작을 해보면서 진행하는 대학 연계 멘토링, 그 다음에 걸스 엔지니어링 위크에서 진행하는 전공 체험 등의 활동을 또 했습니다. 또한 컴퓨터공학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학 멘토링과 과학창의 축전에도 참가하였고, 다양한 자격증 특강에 참가해 실제 자격증도 취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셋 ICT 팀 프로젝트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얻은 점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감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낯선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스피치 능력이 많이 향상됐으며 LED 잔상효과, 자율주행 자동차, 중력 가속도 등 다양한 전자공학에 관련된 실험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현재 전공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뭐 IoT 시스템 구축에 그 구축을 되게 자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과 리더십입니다. 리더 활동단이라는 소속감이 생기고 이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생겨서 모든 활동에 임할 때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년 정도 리더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꿀팁이라고 한다면 위셋사업단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직무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어떤 직무가 맞는지, 어떤 경험이 적합한지를 선택할 때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보면 자신에게 맡은 직무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꼭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위셋의 활동들이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꼭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위셋의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되게 낯을 가리고 이제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조금 떨리고 이런 적이 훨씬 많은데
미스 활동하면서 그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고 발표도 많이 하게 되니까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발표를 떨림 없이 요즘에는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부러라도 활동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한다면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바이오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다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을 통해 활동한 내용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에 대해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은 과학, 공학 분야의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여중고등학생 그리고 여대학생들을 위한 공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가 활동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7월부터 찾아가는 실험실 활동을 시작으로 2020년인 지금까지 덕성여대 위세사업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에 진행한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한 활동은 찾아가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실험실 활동을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코딩을 접해볼 수 있었고 또한 아두이노와 같이 전공 분야가 아닌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실험실 활동 후 기존에 있던 실험이 아닌 직접 만든 실험 교환을 가지고 멘토링을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너와 에센스 만들기 실험을 설계하여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실험실 활동과 비기너 투 엔지니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멘티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직접 만든 실험을 멘티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공융합 교육인 AIoT 교육과 빅데이터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실험실을 통해 코딩을 접한 후 코딩에 대해 흥미를 느껴 직접 파이썬 스터디를 꾸려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였던 저에게 빅데이터나 AIoT에 대한 내용은 접하기 힘든 분야였습니다. 그러던 중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을 통해 AIoT와 빅데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비전공인 분야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바이오와 컴퓨터를 융합한 바이오 인포매틱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활동으로는 공학교육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공학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공학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손소독제와 핸드워시 만들기를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공학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멘토님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뜻깊었고 전공 지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과학공학 실험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자주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영상 제작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멘티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고 전공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고민이 될 때는 일단 도전해보는 것이 한 가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공지가 올라왔을 때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활동들의 경우는 선착순인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실험실의 경우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은 원하는 학교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보다는 활동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